웃어야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광주에서, 어, 다시 시작하는 남북한의 이해, 뭐, 이런 이름으로서 9.196주년 기념 세미나, 이런 것들이 열렸습니다. 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석을 하고, 어,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임종석이 여러 가지 중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중대한이라기보다도 소위 시대착오적 인간들의 총집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는 거의 다 메꿨습니다 광주에 그런 김대중 컨벤션 센터 같은 게 필요한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김, 김대중 컨벤션 센터, 뭐 어마어마하게 지어져 있죠. 헌, 이제, 강도입니다. 그쭉 이제 채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앉아있고. 어, 임종석이 적어도 이, 그 우리나라 범민연이라든가 이이 종북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인터넷에서 우리가 종북단체 뭐 이렇게 어, 검색을 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종북단체 뭐 이렇게 검색을 해 보면 어마어마한 종북단체의 숫자들이 나옵니다 이 종북 뭐 이렇게 해서 또 종북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북을 따르는 뭐 이런 북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종북 단체 이렇게 치면 좌파 종북 친북 단체 이렇게 나오 어, 한번 명단을 한번 볼까요? 네. 대표적인 좌파 인사 명단에서, 어, 친북 좌파 언론사들이 쭉 나오고, 좌파단체, 대표적인 종북 좌파 뭐 118명, 촛불 집회 참가단체 294개, 광우병 참여단체 460세계. 사람수로는 뭐, 광우병 지지 유명인사 뭐에서 나오고, 탈원전 지지, 민주노총에 장악된 언론사 등등등등 뭐에서 쭉 나옵니다. 물론, 이 중에 제가 볼 때는, 친북 또는 정북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있고, 어,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잘 모르고 그저, 어, 민주당의, 어, 외곽단체 또는 잘 모르고 그저, 어, 이런저런 정치단체에 끼어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순 미순양 미군 차량 압사 사건 법무국민대책위원회 55명.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이 문서는 지어버렸군요. 네. 용산참사 범국민 대책위원회, 뭐 역사정의 실천년대 참가단체. 어, 상당히 오래된 단체들도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단체들이 저는 이 범민연 뭐 이런 단체들이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범민연 이런 단체들 어제 그 임종석이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그 어떤 얘기를 했는지부터 한번 보고, 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재미있다고 느끼실 텐데요. 종북 세력의 실로, 실로 쪽팔리는 통일 포기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우리나라 좌파단체 또는 반정부 단체들은 통일이라는 화두를 달고 늘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통일이란 말을 잘못 달면 이상하게 인간이 보니다 정말 근데 어제 놀랍게도 임종석이가 9.19 6주년 기념식에서 놀랍게도 통일을 이제는 포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난해 연말에 그 김정은이가 통일 포기에 대한 남북 두 국가로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가자 통일에 대한 이 연연해하지 말자 하는 요지의 얘기를 하고 실제로 통일은 통일탑이라든지 이런 거다 없애고 어 말하자면 노선을 바꿨습니다어 그러니까 범민년 북쪽 또다 없애고 통일 선전대도 없애고, 대남 공작 담당 부서도 없애고, 다 지하로 일부 들어갔다고 봅니다마는 다 없앴습니다. 어떻든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독자적으로 살아간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 통일 포기선언 이렇게 볼수 있죠. 근데 어제... 임종석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수용하는 김정은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했습니다만는두 국가 통일론을 이제는 접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종북적 어 종북 자신의 종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공개적으로 나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발언을 어제 한동안 했습니다. 이런, 어, 이렇습니다. 어제 광주 평화회의가 있었고, 북한의 두 국가론은 두 국가론, 이제 김정은이가 작년에 얘기한 거죠. 이거는 사실, 어, 두 국가론이라기보다는 북한이 체제 경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뭐 자인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작년에 사실이 지금 이 조선일보나 이런 그 우파 신문들도 어, 완전히 정치에 미쳐가지고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할 때 그다지 이 깊이 있는 분석을 안 해왔습니다. 그 동안에. 근데 두 국가론을 설판 이후에도, 이후에 실제로 북한은 대남 관련 정책을 맡는 부서, 조직, 상징물 등을 전면적으로 철수하고 없애버리는 그런 작업을 쭉 해왔던 거죠. 지금은 거의 완성 단계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말을 북한의 어, 이제 대남 정책이라는 것도 없다. 이웃나라에 대한 적대 국가의 어, 지위만 있을 뿐이다. 동족 국가라는 개념은 없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독자 생존하기 위한 일종의 그 체제방어적 이념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 임종석이가 두 국가론, 늘 받아들이고 통일은 접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통일 포기선언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임종석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사파 전대엽 의장을 지냈고, 통일의 꽃, 임수경을 북한에 보내고, 지금 현재 이임종성의경문협이라는 단체의 이사장을 합니다 경제, 뭐 문화, 협력, 이런 거죠. 대북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북한을 대리해서 TV 저작권료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북한에 송금해주는 단체. 북한하고 무슨 계약이 있는지 어떤지도 불명입니다만, 어, 북 남쪽에서 방영하는 북한의 여러 가지 북한 방송이라든지 이런 저작권료라고 뜯어 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북한의 저작권료라는 이름으로 송금을 해줍니다. 물론 지금은 이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뜯어 놓고 있는 거죠. 무슨 근거로 돈을 뜯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아마 합법적으로 뭔가를 위임받아서 또 저작권료 징수 대행을 한다는 뭐 아마 계약서 같은 게 있겠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임종석이가 공식적으로 이제 통일을 포기하자라고 문재인이 참석한 꽤 비중 있는 자기들로서는 꽤 비중 있는 단체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종북 글쎄요. 이 통일을 포기하게 되면 통일의 꽃임 수경은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이 중북 좌파들은 우파들을 비판할 때어 우파들이 통일에관심이 없다. 민족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단순한 주장에서부터 그러므로 단독 정부를 수립했던 이승만은 안 된다. 단독 반통일의 책임 있는 자다. 김구는 통일을 추진했으므로 남북 협상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다. 하는 아주 도식적인 주장으로부터 이때까지 쭉 대한민국 역사를 구성해 을왔습니다 통일이라는 이름 하나로, 민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오로지 남과 북을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 기준에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그런 전술을 쭉 써왔습니다. 이제 통일을 포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통일을 포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아, 북한이 이제는 대남정책부서, 어,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조평통, 뭐, 등등등, 소위 대남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서, 또는 뭐 통일탑, 이런 여러 가지 대남정책과 관련된 상징물, 조직, 정책,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걷고 거의 걷어내는데 완성단계로까지 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두 국가, 두 적대 국가의 대립이 있을 뿐이라고 얘기할 때의 그 대립과 북한의, 어,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북한으로서는 대한민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적대 국가가 된 거죠. 국경을 걷어내기 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동안에 입으로는 선언하면서도 핵폭탄 이런 것을 개발해 왔는데 이제는 아예 이제 국경으로 인정을 하고 휴전선 정전선이 아니고 이제 국경으로 인정을 하고 아예 이제는 분리를 정상 상태로 돌리는. 그런데 그 이후에 북한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어제 임종석이도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통일을 포기하자고 얘기한 거지 그럼 그 다음은 뭔데 두 적대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이 되는 거지 정책은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모를 겁니다 왜 북한에 안 가르쳐 주니까 지금 국정원이나 통일부 이런데도 모릅니다 모를 것 같아요. 아, 김정은이 얘기하는 적대 국가로서의 관계가 무엇을 말하는지 저는 우리 정부도 아직까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이 대북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부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어제 김종수가 통일부 없애자 이랬거든요. 통일부도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였죠 두개국가로을 수용하자 한반도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수정하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왜 이제는 다른 나라니까 통일부를 폐지하고 헌법상 영토규정을 폐지하고 한반도와 그 부속도수로 한다는 것을 영토규정을 폐지하고 추전선을 국경선으로 만들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임종석이가 이런 얘기를 한게 사실은 놀라운 얘기. 임종석은 올해 통일운동을 매진하고 싶다 하면서 나는 정치 안 한다. 지나면 총선 직전이죠. 지나면 총선 직전에 나는 이제 정치를 안 하겠다.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하면서 은퇴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미 북한이 두개 국가론을 주장한 다음 아무 반응이 없이 있다가 통일운동에 매진한다고 그만두었는데 북한으로부터 무슨 지령이 있었나요? 급전환을 했습니다. 북한의 두개 국가론에 동조하고 북한의 체제 방어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북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얄팍한 전략이라고 봅니다만은 어떻든 기존의 임종석을 평생을 임종석을 규정했던 통일이라는 글자 임종석이 유명해진 거는 그 임수경을 통일의 꽃이라면서 북한에 보낸 그 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평생 통일이라는 두 글자를 이맛박에 붙이고 살아왔는데, 그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뭐지, 얘들은? 뭐지, 얘들은? 이라고, 이제. 지금 여기 어제 이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평생을 매달리던 통일운동을 이제 접는다는 다면서 이렇게 즐거울까요? 북한에 무슨 지시가 있었을까요? 북한이 앞으로의 대남 정책의, 어떻게 구성이 된다, 과는 대남 정책에 관한 백본이 아직 없습니다. CSI님은 통일 포기가 답이다. 누구 마음대로. 그거는 북한 얘기지.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이 만나 정상회담을 하면 우리가 통일을 안 해야 되나? 무슨 그런 논리가 있어. 국가로 인정하지. 인정하더라도 통일을 한다는데. <laughs> 무슨 그런 엉터리 논리가 있어. 국가로 인정, 인정하면 통일을 안 하나? 그렇습니다. 야, 이거 이상하다. 얘들 지금 뭐 하는 거지? 이제 이런 거죠. 종북단체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이게 종북단체들이 북한의 통일 포기에 따라서 이름을 바꾼 겁니다. 범민년에서 이제 새로 범민년 범민년 남측 본부에서 전국적인 반제 자주 운동 연합체 건설 결의 대회로 한국 자주화 운동 연합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 어, 은밀하게 숨겨진 북한의 이 지하로 숨어든 대남 정책 부서에서 아마 이 남한에 있는 어, 종북 단체들을 관리하거나 한반도 정책을 관리하는 부서가 지하화한 상태로 숨어 있을 겁니다. 이 조직에서 지금 최근을 하고 있는 거죠. 야 김정은 동, 동지가 이렇게 정책을 바꾸는데 남쪽 동무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빨리 저 변화를 안 하는 거야 빨리 바꿔 라고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한 압력들이 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새로운 전국적 반제자주운동연합체 건설 결의 대회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데 보니까 앞줄에는 지팡이 짚은 참 시대착오적인 평생을 북한이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던 노인네들이 노인네들 잘안 보이나요? 제 사진을 <laughs> 앞줄, 뒷줄, 두 번째 줄까지는 노인들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평생을. 네. TSI님은 그래도 한마디 하시려고 3천원을 냈네요. <laughs> 그 말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참 순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군. 그래서 종북단체들은 대거 북의 주장에 순응해서 이제 조직도 바꾸고 운동 포인트를 바꿉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북한이 그런 것처럼 북한이 정책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은 이 범민연 등이 어떤 운동 강령을 들고 나오는지 이제 지켜보면 알겠죠. 민노총이 어떤 강령을 들고 나오는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겁니다. 단제자주운동연합체. 단제를 걸었어요. 단제자주운동, 이렇게 근거 보면, 이제 미군 철수운동이라든지, 주로 반미운동을 앞으로는 거세게 하겠다, 이런 표현일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면, 어, 평화 파괴, 생명 위협, 핵 전쟁 불러오는 한미 군사 연습 중단, 전 정작 핵폭탄을 만든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죠. 한반도 전쟁 부추기는 미국은 나가라,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아마도 이제 반미 운동이 굉장히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미 대사관에 다시 화인평이 날라든다든지 하는 반미 운동으로 소위 이 운동이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북한의 이 핵폭탄 외에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과 수용성을 굉장히 강화하는 운동으로 바뀔 거다. 하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반제자주와 이렇게 이름을 달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 아마 상당히 깊은 싸움이 될 거다. 지금 여기 보면 이참 지팡이를 메고 평생을 침부 활동을 해온 할아버지들. 참 헛된 인생을 살아온 거죠. 오발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laughs> 어 이렇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이 종북 좌파가 형성되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70년대 80년도 초반까지 이, 소위 노골적인 좌익운동, 침북운동, 종북운동, 이런 거는 극히 일부였습니다. 극히 일부였다가 이것이 대학가로 파고들면서 대중운동으로 확산된 것은 역시 전두환 정권 때문이죠. 전두환 정권에 이어서 노무, 노태우 정권까지 연결되는 소위 군사정권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구조를 가지고 오고,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전면적 부정,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오늘날 민주화 운동의 뿌리를 찾는 듯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개발 독재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되는 이제 정권의 탄생이죠. 그래서 저는 종북을 늘 전두환 키즈들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만은, 은밀하게 보면 전두환 이전에 쭉, 무슨 간첩단, 간첩단에서 쭉 있다가 그것이, 어, 80년대 전두환 시대에 들어와서 대학가로 확산되는 종북의 대중화 또는 종북이 대학가를 장악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 그 지금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대학가의 말하자면, 소위 민주화 운동은 거의 전두환 키즈들이 벌이는 종북 또는 친북적 활동이었습니다. 어떻든 대한민국은 근데 그런 걸잘 넘기고 이때까지 버텨왔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은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적대하는 두 국가의 생존 논리로 바꿨다고 있습니다. 적대하는 두 국가의 생존 논리라는 게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갈까지 연결이 될 건지, 미군이 철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이 친구들은 이제 미군을 철수하면 결정적으로 북한에게 유리한 전쟁 국면이 올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인명가들은 전쟁의 발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부르는 자들이죠. 지옥의 바람피게 동체를 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는 낫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전쟁도 평화만은 못한 거죠. 이건 문재인이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문재인은 약간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돼 있죠. 어제 그 임종석은 대한민국 헌법도 바꾸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제 4조입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는데 어떤 통일이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야 되고 그 방법은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것을 정부의 명령으로 만들어 놓은 헌법은 사실 어,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어야 하고 그 통일의 달성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은 어, 뭐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환상에 가깝죠 독일은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려면 대한민국이 중국과 직접 협상이 가능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중국과 직접 협상이 가능할 정도의 될까요? 능력 이나 전략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다고 못 박아 나온 것은 참으로 성견 지명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어야 하기 때문에 남북연방제라든가 이런 것은 부정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나 일각에서 김대중 대통령도 북측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무슨 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어, 일국과 이체제식의 통일을 얘기한 거는 이 헌법 위반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은 통일로, 통일을 지향하는데 어떤 통일이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뼈대로 하는 통일이어야지. 두일국가 이체제, 남북 연방제 이런 거는 헌법 위반이. 방법은 평화적 통일이어야 한다. 이렇게 못 받고 있어. 북한의 유사시에 에 군대나 혹은 어 기타 어떤 형태건 질서유지군이 파견되는 것은 이 평화적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유엔도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전투 병력을 파견한 그래서 이 평화적 통일정책, 평화적 통일로 가는 어 그리고 이를 추진한다. 이 문장은 굉장히 어색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말, 국어로서는 말이 안 되는 문장인데,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뭐 이렇게 끊고 정부는 이항에서 이와 관련된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꾸준히 평화적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제 1항의 통일을 추진해 나간다. 이렇게 이제 분리되어서 독자적으로 성립되는 언어들로 표현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만은. 4조, 대한민국 통일을 지향하면 이 조항이 어떻든 내용으로 하는 것은 비교적 정확하게 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종석이네 이걸 고쳐보자고 얘기하는데, 얘기하, 했습니다만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칠 이유도 없죠. 문재인은 어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음중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문재인은 임종석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정서적으로는 동의할지 모르지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직시하자 엄중한 사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만든 것은 바로 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북한은 문재인 5년 동안에 또 시간을 벌었습니다. 모든 대통령들이 문재인 북한의 핵개발에 시간을 벌어 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부터 그래요. 6.15부터가 그 시작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없는 것으로 만든 게 김대중 대통령의 6.15. 그렇게 쭉 내려와서 북한이 오늘날에 핵실험을 거쳐서 수없이 많은 핵탄두를 갖게 된뭐 무려 일각의 일설의 주장에 따르면 50개에서 100개까지의 핵탄두가 있다. 그 핵탄두를 만들고 다종다양한 핵미사일을 실험하는 지경에 이런 거는 문재인 때문이죠. 그리고 919군 사비를 9.19 군사합의는 기본적으로 핵폭탄을 제외한 다른 재래식 어, 전략전술을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핵이, 저쪽에 핵이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은 대량 살상무기라도 갖추고 대량 보복을 위한 뭐라도 핵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만 핵이 없으면 대량 보복에 대한 뭔가의 수단을 가져야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정 없이 재례식 군사력을 뒤로 물리는 선택을 한게 문재인입니다. 그러면은 재례식 전력 자체가 위축되죠. 그 핵이 더 커지는 겁니다. 반역적 짓을 한 겁니다. 문정권은 문정권의 평화 노선이라는 것은 그래서 국제적 사기다. 북한의 엄중한 핵 보유국 지위를 강화해주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엄중한 핵 보유국 지위를 강화해주는 국제적 사기극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